자신을 공산주의자라고 했던 분, 과연 저 변호사를 모시겠습니다. 외국동지 선후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변호사입니다. 날씨도 차가운데 오로지 인한 운명 때문에 이렇게 나와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아침에 갑자기 연설 청탁을 받았는데 그 대신에 주제를 없이 하고 싶은 얘기를 마음대로 하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하나는 제가 왜 문재인한테 대통령이라고 안 하는지, 또 하나는 문재인이가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고 반칙으로 쿠데타를 하려고 했던 거, 이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문재인이를 왜 대통령으로 인정 안 하느냐, 문재인이는 부정선거로 당선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부정선거냐? 여러분, 드킹 사건 아시죠? 100억을 2억 원이나 조작을 해가지고 여론을 조작해서 부정선거를 한 겁니다. 그 선거의 주범이 누구, 부정선거의 주범이 누구지 아십니까? 주범이 문재인입니다. 여태까지는 김경수 지사가 주범인 줄 아시죠? 아닙니다. 문재인이 주범입니다. 왜 문재인이 주범이냐? 그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경수하고 드루킹하고 계약을 맺었습니다. 어떤 계약을 맺었느냐? 드루킹은 김경수한테 대선과 지방선거를 관리해준다. 그 대신에 김경수는 드루킹한테 대림산업이나 네이버 같이 대기업 몇 개의 경영권을 넘겨준다. 이런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면 이 계약 당사자가 김경수인 것 같죠?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김경수가 아닙니다. 대선과 지방선거를 관리해주면은 그게 김경수의 이익입니까? 아니죠? 문재인의 이익이죠? 그리고 드루킹한테 대림산업이나 네이버 같은 대기업 경영권을 뺏어주려고 그러면은 그게 김경수 힘으로 됩니까? 안 되죠? 문재인만 할 수 있죠? 그러면은 김경수는 저한테 하나 도움도 안 되는 대선과 지방선거 관리를 받고 지가 할 수도 없는 네이버와 대림산업 등 대기업 경영권을 뺏어주겠다고 그런 약속을 바보같이 하겠습니까? 이거는 주범이 문재인이고 김경수는 문재인의 대리인으로서 그냥 약속을 한 겁니다. 그런데 아까 김태훈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월 21일 날 김경수 판결이 선고됩니다. 1심에서 2년 선고받았죠. 그런데 2심에서 유죄가 나오면은 문재인이가 부정선거 주범인 것이 확정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은, 이 정부 여당은 무슨 일이 있어도 김경수를 무죄를 만들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법원에 얼마나 많은 압력이 가해졌습니까? 작년 12월 24일에 판결 선고를 내다가 판결 선고를 못하고 금년 1월 21일로 미뤄졌습니다. 얼마나 많은 압박을 받았겠습니까? 이렇게 맘대로 불태하는 친구를 놔둬도 되겠습니까? 또 하나,
문재인이가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고 반칙으로 국회 탈출하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연초에 헌법 개정을 하고 했던 거 알고 계시죠? 그때 자유민주주의를 민주주의로 바꾸려고 했던 거 아십니까? 그 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가 아니고 인민민주주의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투쟁해서 헌법 개정되는 걸 막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문재인이는 다음에 지가 힘을 모아서 헌법을 개정한 다음에 인민민주주의로 가든지 연방제로 가든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헌법은 개정도 안 됐는데 중고등학교 교과서를 다 바꿔버렸습니다. 중고등학교 역사 교과서는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못 쓰고 그냥 민주주의로 바꿔버렸고 거기다 가서 던져가지고 윤리와 사상 교과서에서는 국민주권을 인민주권으로 바꿨습니다. 인민주권이라는 거는 지금 우리 체제가 인민주의 체제라는 거 아닙니까? 아니 우리가 주는 것처럼 이끄고 있는데 헌법도 개정이 안 됐는데 체제를 이렇게 전복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지난번에 국민당이 국민주권 대신에 민족주권을 주장하는 바람에 해산된 거 알고 계시죠? 아니 민족주권만 해도 헌법에 위반되는데 아주 북한이 쓰는 인민주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고 반칙으로 체제를 접촉하려는 문재인은 물러가라! 다시 한 번만 외치겠습니다. 물러가라는 세 번 연호가 해주세요.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고 반칙으로 대한민국을 접촉하려는 문재인은 물러가라! 자, 나라가 새로 빠진 인간들 어디 한둘이어야 되지. 한 100명만 되면 핀셋으로 싹싹싹 집어내서 입성에 싹 갈아서 모른 채 버려버리면 되는데 온통 빨간불에 물든 이 대한민국을 이 상태로는 안 되니까 확실히 완전히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통째로 바꿉시다. 그래서 내가 못 살겠다면 여러분은 가라고자로 갑니다. 1950년대로 돌아갑니다. 못 살겠다! 못 살겠다! 못 살겠다! 못 살겠다! 못 살겠다! 얼마나 경제가 개떡 같으면 저는 집에 산이 떨어져서 냉장고에 있는 소고기를 먹고 삽니다, 요새! 저도 제정신을 차려야 될 텐데 나라를 끌고 가는 인간들부터 헌신을 하니까 나라가 제대로 굴러가겠습니까? 이게 나라만 제대로 안 굴러가면 천만다행인데 검찰까지 지금 제일 잘하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제대로 검찰을 문재인 일당들이 어떻게든지 작성을 내려고 하는데 이 꼬라지가 보기 싫어서 검찰에 몇개 퇴직을 하신 아주 유명한 검사가 계십니다. 퇴직을 하면서 자신들의 후배들에게 검찰을 정치권이 넘보는 그런 조직으로 만들지 말라고 후배에게 당부를 하고 깨끗하게 몇개 퇴직을 하고 지금 이 자리에 오신 임무양 전 고등검찰청 부장검사님을 모시겠습니다. 저는 지난 1월 7일에
검찰에서 퇴직하고 어제부터 변호사가 된 임구영입니다.